귀찮아. 공부할 시간 나가 죽겠는데. 쓱싹싹싹싹싹. 아, 테이블 청소가 제일 귀찮아. 어? 어? 하나, 둘, 셋.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나왔던 중간고사 성적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번에 선생님이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은 다 혼난다고 했죠? 야유. 나 이번에 열심히 진짜 공부했는데 성적이 진짜 잘 나왔을래나. 자, 보자. 그 성적표를 보니까 100점 맞은 학생이 딱 한 명 있네. 예. 아니 세상에 마생이 오마이갓 경찰 100점이 있다고? 100? 아니 어떻게 그걸 다 맞을 수 있지? 그는 대체 사람인가 괴물인가? 자 보자. 그 성적을 이제 불러주도록 할게요. 자 최낙대 60점. 아싸. 자 통통이 50점. 아 다행이다. 자, 태택이 45점. 45점? 리아보단 잘 맞겠지. 자, 그리고 김리아. 와우. 야, 김리아. 아, 10점. 자, 그리고 단풍이가 이번에도 또 100점이네. 자, 모두들 박수 한번 쳐주거라. 우와, 100점이네. 우와. 부럽다. 자 그럼 이제 그 100점 맞은 단풍이가 이번에 시험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23번 문제를 앞에 나와가지고 풀이를 한번 해주겠니? 네 선생님. 그래. 당연히 2차 방정식으로 볼 때 2+2는 PC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이 문제를 제일 어렵다고 생각했겠지만 정말 어려운 게 맞거든. 니네들은 이런 문제는 평생 못 풀걸? 나같이 이렇게 똑똑한 나만 가능하단 말씀. 어휴, 초등학생들이 이런 문제도 모르다니 기본 상식인데 말이야. 재수없다. 진짜 재수없어. 진짜 재수없게 생겼어. 맞아 너도. 아, 역시 완벽하게 풀어놨구나 단풍 학생. 선생님이 점심시간 때 맛있는 거 사줄게요. 예. 자 그리고 그 태태기 진학자 그외 등등. 자 너네들은 단풍이처럼 수학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해. 알겠어? 네. 아이 자식들 이거 안 되겠다. 아이 김미야, 너 오늘 끝나고 혼자 교실 청소하고 가. 알겠지?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공부 못했다고 저 혼자예요. 어허, 리아야 우리 반에는 100점도 있는데 너 하나 때문에 반평균이 꼴찌가 됐어. 어? 그럼 당연히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알겠어?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자, 그럼 잠시 쉬고 다시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청소 열심히 해라. 그래. 쓱싹쓱싹. 태태가 이제 가자. 아야 집에 가. 어. 어휴 리아야 많이 힘들겠다. 그러게. 응? 리아야, 응? 걱정 마. 우리가 같이 있잖아. 맞아. 역시 너네밖에 없어. 고마워 역시. 청소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지. 빗자루로 저기 있어. 뭐라는 거야? 그렇게 말이야. 내가 우리가 그걸 왜 도와주지? 맞아. 미안하지만 지켜보기만 해줄게. 어? 어디 한번 닦아보시지? 그래. 슬슬 한번 닦아보시지. 슬딱 해보시지. 슬딱. 이 녀석 나중에 커서 아주 훌륭한 청소부가 되겠어. 평생 청소부나 해라. 자 그러면 태태가 우리는 응? PC방이나 가자. 전교 꼴등 빼놓고. 어 좋은데? 어 좋아. 가자. 가자. 열심히 하라고 이 곰탱아. 쓱덕. 역시 선생님은 나처럼 공부 잘하는 애를 좋아한다니까. 리아잖아. 리아야
그러니까 공부를 평소 열심히 했어야지. 단풍아 부럽다. 나도 평소에 사실 나도 공부 좀 한다고 하루에 2시간 수학학원 그리고 집에서는 엄마가 불러주신 1:1 특별 과외를 3시간씩 그리고 머리가 좋아지는 약도 먹고 벌써 5년째 공부 중이었거든. 그냥 머리가 안 좋았던 거였어? 그렇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네. 넌 열심히 해. 쓸딱쓸딱.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자, 이게 뭐야? 수업이 시작했는데 이 빈자리들은 뭐야? 이 어떤 녀석들 머리가 이게 빈자리가 있는 거지? 선생님, 늦어서 죄송해요. 제가 화장실이 급해서 그만. 이 자식이 그러니까 매번 꼴등하는 거 아니야, 이 자식아? 미안, 너가 똥을 참더라도 이게 수업은 꼭 들었어야지. 네가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못하는 거 아니야? 빨리 하자. 힘들어. 선생님 죄송해요. 화장실이 급해서 늦었어요. 우리 단풍이가 화장실이 급해서 늦었고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자리에 앉으러 이제 수업 시작할 거야. 네. 뭐야? 완전 너무해. 단풍이랑 나랑 대하는 게 완전 다르잖아. 역시 공부를 잘하니까 학교 생활이 편안하구만. 자, 오늘은 학교 대청소인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러니까 그 태택이랑 진혁대는 교무실에 청소하도록 하고, 그리고 김리아랑 단풍이는 그 교장실. 네. 나머지 그 외 등등이는 뭐 교실과 복도를 맡아주도록 하고, 청소 다 하면 선생님한테 와서 검사 맞고 집에 갈 수 있도록 해요. 청소하기 싫은데. 참아. 귀찮아. 에이, 그렇다고 네 인생을 청소할 순 없잖아. 죽을래? 싫어. 청소하자. 빨리 끝내버리자. 단풍아, 너 나랑 같이 청소하는 거지? 맞아. 어? 리아야! 아니? 이 화분에 대해서 알아? 아니? 교장 선생님이 정말 아끼시는 화분이래. 엄청 뒤따 비싸다고 들었어. 우리 청소할 때 조심해야겠다, 그치? 아, 그러다 이거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 그니까. 그래, 그럼 일단 내가 청소 시작하자. 내가 빗자루로 쓸게. 너가 바닥을 닦아줘. 알았어. 네, 좋았어. 귀찮아. 공부할 시간 나가 죽겠는데. 쓱싹. 테이블 청소가 제일 귀찮아. 어떡해. 리리아야. 뭐야, 무슨 일이야? 괜찮아, 단풍아? 내가 선생님한테 말하고 올게. 아니야. 내가 말하고 올게. 여기서 청소하고 있어, 리아. 괜찮겠어? 어쩔 수 없지. 불쌍한 단풍이. 쓱싹. 너도 저 선생님. 그래, 단풍아, 청소를 벌써 다 끝낸 거네? 아니요, 그게 사실은 아직 하고 있는데 저기 이게 더... 무슨 일 있는 게야? 그게 아니라 사실 리아랑 저랑 교장실 청소잖아요. 근데 화분을 깼어요. 뭐라고? 화분을? 네, 정말 죄송해요. 미안할 필요는 없고. 야이, 그 자식은 오늘 학교도 늦고 꼴찌도 하다니 또 이래내는구만 또. 그래, 넌 가봐라. 그
리아는 내가 오늘 혼 좀 내줘야겠어. 어? 뭐야? 내가 한 건데 리아가 한 줄 알잖아. 어? 내가 공부를 잘해서일까? 아니 근데 리아는 안 오고 왜 너만 왔니? 아 리아가 혼날까봐 저 혼자 말하려고. 이 자식은 이런 리아가 저질러 놓고는 너한테 떠는 게 이 자식이. 그게 아닌데 선생님. 뭐가 아니야 리아 이 자식은 그냥. 어, 선생님. 쓱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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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 쓱싹쓱싹쓱싹쓱싹 열심 쓱싹쓱싹쓱싹쓱싹. 야 김리아. 네 선생님. 이 자식이 너고 화분을 깨놓고 잘못을 단풍이한테 잘못을 넘겨. 네? 저 깰 적 없는데요. 이 자식 거짓말을 해 자식이. 이 집에 가서 반성문서 알겠어? 억울해. 선생님은 나만 싫어해.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 선생님은 왜 나만 싫어하는 걸까? 그래, 아빠한테 이 모든 고민을 털어놔보는 거야. 아빠! 왜 부장님은 나만 싫어하는 걸까? 아빠 누나랑 같이 있는 처지였어. 아빠 힘내세요. 어이 고맙다 리아야. 리아야 넌 고민 없니? 네 전 없어요. 아빠도 지금 힘드니까 나중에 말하자. 전 없다고요. 수건 선생님 학교 잘리고 싶으세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려야 합니까? 우리 학교는 약육강식입니다. 약한 사람은 없어져야 되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교육 방식을 선호한다고요. 이 교장 선생님 근데 그건 아니지만 그 학생들은 다 똑같이 잘리고 싶으세요 선생님?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조금 더 못되게 굴어주세요. 그게 우리 학교의 방식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번에 또 한 번 1학년 1반이 꼴찌를 하는 순간 저희 학교에서 나가주세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가보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잉여맨 크루입니다. 이번에 저희랑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저희 크루가 팬미팅 및 사인을 하게 됐어요. 야, 여러분들과 만날 그 장소는 서울 강남구 딸치이동 그 세택 제3전시관 끝사고요. 5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메인 무대에서 저희 크루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본 행사는 입장료 만원이 있지만 잉여맨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사전 예약을 하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모두 신청해주세요. 여러분들 9월 7일 토요일 잊지 마시고 저희 꼭 바로 와주실 거죠? 그럼 그때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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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여맨 크루를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기란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겨울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화살표가 안내한 방향대로 따라가서 제3전시관으로 오시면 잉여맨 크루의 무대를 볼 수 있습니다.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잉여맨 크루를 볼 수 있으니 다들 놓치지 말고 꼭 보러 와주세요.